기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업화를 위한 기업의 성장성, 초과 수익을 위한 신성장 흐름, 냉철한 분석으로 산업의 미래를 분석해 흐름을 예측한다. 투자의 어둠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유일무이 국내 최고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예, 목요일날 대박 플러스를 책임지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사실 제가 그 여름이라서 많이 더워가지고 그동안 이제 그 티 같은 걸 많이 입고 있었는데요. 워낙 그 피디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오늘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피디님도 그러는데 깔끔해 보인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옵션 만기도 깔끔하게 넘어갔죠. 분명한 거는 그 사실 좀 우려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대형주도 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중소형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수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그룹주만 안 빠졌던 거죠. 근데 오늘 장에 대한 시황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선물, 옵션, 뭐뭐뭐 해갖고 네 마리 마녀래매요. 네 마리 마녀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방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장이 대형주로 가냐 중소형으로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별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요 정도에서 일단 충격은 없었다. 근데 저는 이게 걱정돼요. 그 환율이요. 예. 자 우리 환율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단순하게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원화의 강세를 인정해야 돼요. 뭐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원화의 강세에 따라가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엔화의 약세.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강세인데다가 원화가 강세인데다가 엔화가 약세라면은 N1 환율은 엄청나게 갭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봤을 때 그 천 원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보면은 990몇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이 정도가 됐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할 때 예전에는 일본이 그 달러 대비를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가격이 됐다면 지금은 이 정도 가격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 가격은 이만큼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과 우리가 접점이 뭐냐면 IT, 자동차,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죠. 근데 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위엔화입니다. 위엔화. 얘네들이 그 뭐냐면 얘네들도 뭐냐면 달러 대비로 약세예요. 원화는 강세고 원과 위엔화, 위엔화와 원화의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자,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결국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지금 우리가 좀 갖고서 항상 저한테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반기 지수 어떨 거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하반기에 지수는 못 갑니다. 그럼 주식 팔아야 되냐? 아니요. 사셔야 됩니다. 뭘 사면 되겠냐?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똑같지 않아요? 늘? 뭐 사셔야 된다는 얘기 결론 이미 드리고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장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러 가지 경제권이나 여러 가지 펀드멘털이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은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살 길만 찾아가시자고요. 살 길만 찾아가시고 딴 거 무시하시고요. 지수가 2000포인트 가든 2500포인트 가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1900이 무너지건 어쩌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종목만, 우리가 매수할 종목만 딱 찍어서 사시면 됩니다. 자, 이 방향으로 보시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장이. 장이 굉장히 힘든데 힘든 건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지수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무시하시고 제가 오늘 시황에서 한마디만 딱 정리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뻔히 하는 그런 종목 사지 마시고요. 우리가 갈 길만 가시고요. 그리고 환율 여건, 경제 여건 다 안 좋지만 그래도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정확한 종목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릴 거잖아요.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수익을 말하다 해서는 뭐를 할 거냐면 이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박 플러스에서는 거기에 묶인 종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수익을 말하다 보신 분은 분명히 오늘 무슨 얘기할지 아시죠? 요번 주에는 그린카를 얘기할 거고요. 그린카라는 것은 두 마디로 정리하면 전기차 스마트카. 자, 오늘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한 10개 정도 돼요. 10개 정도 되니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제가 봐봐야 4분, 종목당 4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를 길게 하다 보면은 종목이 늘어질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줄여서 압축해서 전달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뭐 현대모비스 하면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요?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현대자동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랜저 만들고 에쿠스 만들고 이런 업체라고 하지만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만드는 데야 라고 하시는데 우리 거기서부터 정리를 하시자고요. 모듈 작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단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냐면 2만 개래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니까 잘 나오는 걸 쓸게요. 예. 예. 2만 개랍니다. 2만 개를 일일이 손으로 갖다 붙일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부품의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만 개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해서 이걸 뭉쳐버리면 좀 낫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가장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듈 사업부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모듈이라는 거는 경제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냐면 얘네들이 이거를 갖다 하나하나 납품 받아서 조립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여기다가 첫 번째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물류비가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우리 가끔 가다 보면 트럭이나 이런 것들 갖고서 납품을 해야 되니까 현대자동차의 모든 게 모듈이 넘어오게 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현대모비스에다가 이만큼 납품해서 따닥따닥 해서 붙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모듈의 그러니까 부품의 덩어리. 그러면 원가 절감이라는 얘기는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뭐를 하나 줄이더라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의 극대화. 왜냐하면 2만 개를 다 껴붙이다 보면은 여기에 중간에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하다 보면 효율의 극대화. 그래서 공정 손실을 감소하고 표준화시킨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사실 저희가 자동차 부품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뒤에 보면 플랫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에서 이걸 이해하기 전에 우리 모듈 작업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듈 작업은 경제성과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잠깐 드립니다. 그럼 모듈은 어떤 게 있냐? 샤시 모델, 칵핏 모델, 그리고 프론트 엔드 모델.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모듈의 핵심 세 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얘기가 되죠? 이러니까 이제 얘기가 됩니다. 뭐냐면, 샤시 모델, 칵핏 모델, 프론트 엔드 모델.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게 있대요. 자, 이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각핏 모델은
결국은 단어 그 자체로 운전자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거는 전방. 뭐 이거는 뭐 나머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대 모비스에 사는 게 뭐냐면 운전성 모듈. 자, 가는 거고요. 샤시 모델, 여기 모델, 여기 모델. 요 두 개 묶여서 요로 가는 거죠. 그리고 프론트 엔드 모델. 그러니까 전방 쪽 모델이니까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력은 이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현대 모비스의 가장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 모비스가 이런 모듈 쪽의 사업이 활성화될 거냐 말 거냐는 결국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여기 안 나오네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자, 여기가 안 나왔는데 이건 제가 글로 써드리겠습니다. 자, 모듈 사업의 성공 여부는 이코로 신차 판매 됐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거나 신차가 많이 팔리면 모듈 사업 쪽에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쪽이 잘 되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자동차 부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린카를 말씀드릴 건데 기본 개념은 정리하고 가시자는 얘기고 현대차가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모듈 사업 쪽이 잘 되려면 신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대 모비스가 또 주력이 또 뭐냐면 보수용 부품. 보수용 부품은 뭐냐면 그 국내에서 운행 대수가 많으면 운행 차량이 많다면 이쪽에 매출이 올라가겠죠. 자, 이런 거를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모비스라는 회사를 그린카 개념에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대 모비스라는 회사가 그린카로는 뜰 수 없어요. 그린카 하나만 갖고 주가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면 현대 모비스를 그린카에서 분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린카 시장이 형성되려면 얘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얘네들 전기차 관련해 갖고 충북 충주에 그린카 핵심 부품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근데 규모는 크진 않아요. 현대차가 1년에 한 500만 대 팔고요. 기아차가 1년에 한 250에서 한 270만 대 정도 팔죠. 근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완공이면 16만 대 정도 규모를 했는데 뭐냐면 뭘로 했냐면 하이브리드. 자, 이 시장을 좀 키울 겁니다. 자, 이 시장을 키우는데 얘네들이 이러한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전기차에 관련해서 하는 거는 하이브리드 핵심 부품 공정 완료, 거기다 구동 모터, 인버터 컨버터. 인버터 컨버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앞부분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 인버터 컨버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잠깐 간략하게 정리하면 직류가 교류로, 교류가 직류로 바뀌는 과정들을 역할을 하는 게 인버터와 컨버터 역할이겠죠. 자, 그리고 리튬 배터리 모듈. 얘네들의 리튬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리튬 배터리 모듈을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수소 전지 통합. 자, 제가 그 전기차에서 핵심 부분을 그 현대 모비스에 뺏겼기 때문에 얘네들 자꾸 순소 전지로 가려고 한답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는 게 이게 지금 논점은 아닌데 어쨌든 수소 전지 통합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의 방향이나 현대차의 방향이 우리가 그린카로 가야 될 핵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에 대한 차트를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오늘은 뭐냐면 자동차 부품 쪽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이 아닌 그린카 관점에서 현대 모비스의 역할이 어디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의 그린카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위아입니다. 똑같습니다. 현대위아 역시도 그 어떤 측면이냐면 회사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그린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른 모든 사업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 그 현대모비스 나올 거고요. 현대위아 나올 거고요. 만도 나올 거고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린카 때문에 주가가 간다가 아닙니다.
그린카의 역할에 기반을 어떻게 얘네들이 해주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은 그린카를 분석할 때 현대모비스나 만도나 현대위아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람이 뜰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쪽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관련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갖고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위아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위아가 그린카 때문에 주가가 폭등한다는 얘기 아니죠. 근데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부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만도죠. 잘못 나왔죠. 우리 다시 올라갑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러면 현대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현대위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각각의 특징이 뭐냐. 아까 모비스는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모듈 쪽이나 이런 쪽을 한다고 했죠. 그럼 현대위아 쪽은 어떤 역할을 하냐. 현대위아 쪽은 정확하게 자동차 부품 쪽과 엔진 쪽 그리고 모듈 사업 쪽으로 나눈다. 샤시 모델, 플랫폼 모델. 플랫폼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앞으로 뒷부분에 가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마트 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스마트 카라는 얘기를 할 때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조금 좀 깊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모듈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자동차 부품에서 변속기, 등속 조인트, 엔진 사업, 모듈 사업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현대위아가 정확하게 하는 그린카에 대한 역할은 뭐냐? 라고 본다면 이제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해가 돼야지 앞으로 이쪽의 산업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시고 이게 자동차입니다.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어요. 누가 웃으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게 굴러가는 그 힘을 전달을 해주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저속 구간, 그러니까 속도가 낮을 때, 속도가 낮을 때는 이 저속이라는 거는 이제 70km 이하, 시간당 70km 이하.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가 달리면 10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저속 구간 70km 이하로 달릴 때는 뭘로 가냐면 전기 모터로 가요. 근데 예전에 전기 모터가 힘을 받아서 앞뒤 바퀴를 같이 돌려버렸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게 뭐냐면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죠. 그게 제일 빠르죠. 자꾸 넘어가면은 좀 헷갈리는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뭐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만 결국 하이브리드인데 이게 뭐냐면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엔진.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모터와 엔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영했던 내연차는 엔진으로 움직인 거고 전기차라는 건 모터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속 차량, 저속으로 운행할 때는 뒷바퀴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속으로 움직일 때 뒷바퀴를 움직이면서 이걸 움직여서 차가 쭉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듈이에요, 모듈. 그러니까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앞바퀴를 움직여서 얘를 뭐로 하냐면 엔진을 움직이는 거고 뒷바퀴를 움직여서 모터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근데 얘하고 얘를 연결하는 게 굉장히 그 큰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독립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하이브리드의 핵심의 어떤 모듈을 개발했다. 이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고속 주행 중에 감속. 그러니까 높은 데를 올라갈 때는 힘이 많이 들고요. 내려갈 때는 감속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습니다.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배터리에 대한 충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의 차이가 뭐냐면 하이브리드는 자체 충전이 필요 없고요. 자체 충전에 힘을 가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감속했을 때 이 에너지를 갖고 여기다가 충전을 시키는 거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결국은 충전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뽑아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뭐를 만들었냐면 모듈을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장치와 이런 장치를 통해서 얘네들이 효율적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바퀴와 뒷바퀴를 금속으로 연결하면서 무게가 갔는데, 그린카는 앞뒤 바퀴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그 무게를 감소시켰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차량 경량화. 전기차는 앞으로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무게를 어떻게 줄이고 힘을 어떻게 가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위아, 현대모비스는 그린카에서 역할이 뭐냐. 그래서 모든 사업이 공통된 쪽에서 너무 많은 그 출혈들을 겪으면 안 되니까 현대위아하고 현대모비스는 갈 길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서로 집중을 하면서 전기차 내지는 그린카 이쪽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얘네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하이브리드 핵심 모듈에서 이 구간별 어떤 속도를 주는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차량 경량화를 시키는 거, 이런 쪽에서 최소한 이쪽에 대한 어떤 모듈 작업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또 보는 그린카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못 나가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만도입니다. 만도란에서는 그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동차 부품을 분석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린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스마트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도라는 회사는 워낙 자동차 부품 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만도가 최소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셔야 되죠. 만도가 최소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셔야 되니까 이런 그림들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자, 만도 뭐 하는 회사인지 보시자고요. 만도는 샤시 부품 전문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이게 이제 얘네들의 주 역할이고요. 얘네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자, 뭐 제동장치. 제동장치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이건 뺐습니다. 조향장치. 뭐냐면 방향 조절을 한다. 자, 그러면 그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운전대에서 그 방향을 트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조향이고, 얘네들은 이 전체적인 거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업체다. 그래서 핸들 포함해서 자동차 바퀴하고 각도를 조정하는 거. 이거를 하는 회사가 만도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뭐 현가 장치.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노면 충격을 흡수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정말 좋은 차는 그렇다고 어때요? 그 바닥에 충격을 아예 완전히 흡수해서 그 잔에다 물을 채워 놓고 차가 쭉 굴러가도 차 안에 있는 물이 안 흐른다. 그래서 그런 것, 그 노면의 충격 흡수를 정말 잘하는 차가 좋은 회사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또 이겁니다. 그래서 서스펜스. 그래서 요 자체에 대한 일을 하는 게 얘네들이다. 그래서 만도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 모델은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얘네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잘하는 거를 통해서 그린카에서 특화시키고 거기서 경쟁력을 일으키는 구조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도는 대체 그린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자, 보시자고요. 얘네들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조금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충전이에요, 충전. 충전 관련에 대한 부분을 특화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만도가 충전에 대한 특화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일본의 다이아몬드 일렉트릭과 PHEV. 그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 전기차, 여기에 대한 충전기. 왜냐면 HEV, 하이브리드카는 충전이 필요 없어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충전기를 개발을 했고요. 원조 기술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일본 다이아몬드하고 가체적인 거고요. 그리고 준중형 차량의 완속 충전기가 했다. 현재 국내 현대차의 완성 충전기를 납품하고 있다, 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과거 실적이 뭐냐면 완속 충전기 관련 부품에 특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에 관련된 업체들은 어디가 있냐면 효성. 그러니까 자, 이제 묶어서 보시자고요. 충전 쪽에서 그린카의 역할에서 관련 업체는 뭐냐면 만도가 하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린 게
효성입니다. 그리고 코디에스, PNE 솔루션. 얘네들이 충전 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시면 그린카에서 충전 부분의 부분이 확대되면 얘네들의 주가가 움직이겠죠. 최소한 효성, 만도, 코디에스, PNE 솔루션은 얘네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카에서 앞으로 봤을 때 그린카의 충전 관련 종목이 움직인다고 하면 얘네 넷 중에 하나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넷 다 움직이거나. 근데 효성 같은 경우는 이미 제주도 실증단지 스마트 그리드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드렸고요. 스마트 그리드에서 실증 단계를 거쳤습니다. 여기서 사실 다시 스마트 그리드를 설명하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딴 데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 단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전체적인 문맥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중간중간에 단어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보기로 해서 그거를 관련해갖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효성이 제주도 실증단지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실증단계로 거쳤고요. 여기서 120개 정도의 충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쪽 하면 만도, 효성, 코디에스, PNE 솔루션. 코디에스는 어떤 역할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만도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완속 충전, 코디에스는 급속 충전. 자,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얘네도 역시 제주도 실증단지를 거쳤고요. 코디에스는 목표를 여기도 두고 있습니다. 충전기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키울 겁니다. 그래서 코디에스는 급속 충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PNE 솔루션은 사실은 충전 쪽에서 절대강자예요. 절대강자인데 얘네들은 뭐냐면 사실 효성이나 만도나 이런 애들은 기존에 하던 거에서 짜투리를 조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PNE 솔루션은 주력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스마트폰에서도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PNE 솔루션은 충방전이 가능하고요.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고요. 얘네도 제주도 실증단계도 거쳤고 한전에서부터 이거 또 그림을 못 그렸는데 할 수 없이 또 그려야 되네요. 왜냐하면 지도를 하나 그려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지도를. 네,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서 이 나인 동안에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중간중간에 충전소가 결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검증 과정들이 겪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충분히 돼요. 그래서 충전 쪽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코디에스 효성 그리고 만도 그리고 PNE 솔루션 여기까지는 충전 쪽에 강자고 그리고 코디에스는 급속 충전 그리고 만도는 완속 충전 효성은 요거 요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는 정확하게 초점을 어디다 놓고 보냐면 회사의 분석이 아닙니다. 회사의 분석이 아니고 그린카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린카에서 얘네들의 역할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회사들까지만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끝까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씩 빨리 갈게요. 그 S&T 모티브 그리고 예전에 뭐냐면 구 S&T 대우. 자,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기억하실 게 뭐냐면 얘네들이 기존 사업의 강점이 뭐고요. 기존 사업의 강점이 뭐고 이걸 갖다 그린카로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걸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워낙 큰 업체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린카의 영향이 제한적인데 지금까지 큰 업체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린카에 대한 방향을 보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주가의 영향은 크게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주가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린카의 역할이.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정말 경쟁력이 있냐라고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S&T 대우, S&T 모티브. 뭐 하는 회사냐면 뭐 역시 자동차 부품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은 샤시, 전자전쟁, 에어백, 엔진 부품, 모터, 내비게이션. 자, 이런 거고요. S&T 모터스가 있고요.
얘네들은 이륜차의 제조 사업을 하고요. 고배기량의 엔진 자체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 뭐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배기량이 높은 쪽에 엔진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도 기술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매출 구성은 차량 부품이 74%, 이륜차 10%, 기타 10%. 자, 그러면 저는 그 S&T 모티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하루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카 측면에서는 괜찮은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적 나쁘지 않고요.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카 관점이 아니라 딴 거에서 잠깐만 보시자고요. GM 쪽. GM 쪽이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GM의 그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오는데 GM이 아시아에 대해서 좀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대한 지금 매출 비중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GM 기준으로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얘하고 좀 같이 뭐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좀 되고 있는데, 그래서 GM의 아시아 시장의 최대 수혜 업체가 SN 모티브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그린카 관점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의 기본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이 변속기용 오일 펌프라는 걸 좀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신규 매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북미 쪽에서는 250억불 큰일 납니다. 이제 이거는 250억 정도의 신규 매출이 발생할 거고요. 이거는 연간입니다. 아시아 쪽에서 1,100억.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매출이 얼마 정도로 하냐면 그 IFRS 기준으로 한 1조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따지니까 뭐냐면 1,350억 정도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10% 이상이 올라가는 건데 어느 쪽에서 나오냐면 변속기용 오일 펌프 쪽에서 나오고요. 북미 쪽에서 250억, 아시아 쪽에서 1,100억. 이거는 확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연간 매출이 10% 정도 올라오는 상태이고요. 자, 역시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강점이 이쪽이기 때문에 그린카 기준에서는 뭐를 할 거냐면 하이브리드용 전기차용 보조 펌프의 모터. 이쪽에 대한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이런 쪽이 부각이 된다면 자,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기존까지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두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게 기존 사업 쪽에서 변속기용 오일 펌프에 대한 강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매출 전체 볼륨에 10% 올라가는 거 적은 거 아닙니다. 1조짜리 회사가요. 거기다가 그린카 쪽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보조 펌프 모터 진행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부각된다면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근데 매매하기 쉽지 않아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거래량 한번 같이 볼게요. 왜 매매하기 쉽지 않은지를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올랐네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 850원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는데 850원 올라왔는데 주가는 얼마가 올라왔냐면 3% 가까이 올라왔죠. 거래량 많이 터졌잖아요. 7만지 터졌어요. 매매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니까 예, 주봉입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참 이거 갖고 계시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환장합니다. 안 올라가니까요.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환장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펀드멘탈을 갖추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힘드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반영되면 주가는 다시금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산업입니다. 자,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 그린카, 뭐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테마성
테마성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뭐 그런지 아닌지는 차트를 보시면 알겠죠.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 물론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실적도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 알파가 있었어요. 알파가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나?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실적에 대한 재평가보다는 그 그린카 내지는 전기차 내지는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상승을 했고 지금 분해니까 실적 대비로 고평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 같은 게 사실은 나쁜 회사는 아닌데 여기서 초과 수익을 내기는 만만치 않을 거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내용을 좀 보시자고요. 우리 산업이 뭐 하는 회사냐면 공조장치에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조장치에 대한 부분은 글로벌 2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현재 수주한 잔고로 보니까 1위로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래요. 자, 그리고 뭐 주요 납품처는 뭐 한라공조, 현대모비스, 도원공조. 부품 구매가 다국적 추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현지법이 설립을 해서 그동안 투자한 거에 대한 결실이 맺어지는 거고요. 중국, 인도, 태국, 슬로바키아. 뭐 뻔한 얘기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급격한 실적 회복. 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야 되죠.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자, 급격한 실적 회복이라는 건 이 정도가 돼야지 급격한 실적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2,400억 매출에 얼마를 했냐면 12년도에 순이익을 68억 했어요. 근데 2013년도 보니까 2,900억 매출은 얼마 정도 올라왔냐면 한 500억 정도 순이익은 2배 영업이익, 뭐, 순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큰 변화가 없는데 순이익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주가는 언제부터 움직였냐면, 2013년도가 여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도 고점이 여기였죠. 그리고 2014년도에도 이 정도가 유지가 된 거고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적에 대한 회복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가 있었냐면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프리미엄이 작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차.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향후 주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회사의 어떤 사항들을 유지시키면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되냐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은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그린카라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13년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얘네들이 또 하는 게 뭐냐면 테슬라에 우리 잘 아는 테슬라에 PTC 히터를 납품한다. 단독. 근데 사실 뭐 매출이나 이런 건 크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내연차는 연료를 태워서 엔진과 냉각수를 가열시켜서 차의 온도를 유지한다. 소위 말하는 난방의 문제죠.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회사의 강점이 뭐냐면 공조 쪽이라고 얘기했죠. 자, PTC 히터가 뭐 하는 거냐면 근데 전기차는 뭐냐면 연료를 태울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쨌든 전기차도 겨울에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PTC 히터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차 안에 유입되는 공기를 가지고 이걸 갖고 가열을 해서 이 온도를 유지하는 거 이걸 갖다가 PTC 히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쪽에 단독 납품한다. 사실은 테슬라에 대한 프리미엄을 준 거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산업.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계속 말씀드린 게 그린카라는 얘기할 때 얘네들이 뭐에 강점이 있고 그쪽에서 어떤 강점을 갖고 전기차에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거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파워로직스입니다. 지금 이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앞으로 해야 될 종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압축해서 합니다. 보호회로 전문 기업입니다. PCM, SM, BMS, PM.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요. 얘는 모바일 쪽의 보호회로, 노트북 쪽의 보호회로, 2차 전지의 보호회로, 배터리의 보호회로. 얘네들이 그 이쪽에 그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 30%, 그리고 얘네들의 그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 쪽에 1차 벤더고, 요쪽에 메인 벤더입니다. 자, 그러면 파워로직스를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냐, 잠깐 보겠습니다. 얘네들 성장의 엔진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보호회로 쪽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회로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요. 이쪽까지도 웬만큼 커버가 돼요. 근데 앞으로 주력으로 키울 거는 2차 전지 쪽의 보호회로, BMS 쪽 강화, 지금 진행 중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ESS, 전동공구용 BSS, BMS 이런 거에 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얘네들 이쪽에 강점을 켜서 결국 얘네들 보호회로 쪽에서는 잡아버리겠다는 얘기죠. 완전히. 그래서 파워로직스 쪽은 보호회로 쪽에서 모든 쪽의 보호회로를 커버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게 나쁘지 않았죠. 뭐냐면 모바일, 노트북, 2차전지, 배터리. 근데 결국 신성장 엔진으로 가겠다는 게 뭐냐면 2차전지 보호회로 강화시키겠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ESS하고 전동공구용 BMS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엔진 가능하겠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그래서 파워로직스 괜찮게 보여요. 괜찮게 보이고 때가 된다면 한번 우리가 좀 잘 판단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익을 말하듯이 이론 그리고 여기서는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투맨쇼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검토하는 중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자, 그리고 뉴인텍입니다. 뉴인텍은 뭐냐면 뭐하는 회사냐면 전자축전지 생산 판매 업체다. 이런 게 있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콘덴서의 강점이 있고요. 증착 필름 제조 판매가 주 사업입니다. 전체 매출의 증착 필름이 50%, AC 콘덴서 25%, 전력 전지용 콘덴서 10%, 원부차지 15%. 이쪽 산업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경기 변동이 없어요. 경기 변동에 따라서 들쑥날쑥하지가 않아요. 단 전기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전 세계가 전기 수요가 줄어들 수는 없겠죠. 현재 구조로. 왜냐하면 대부분 전력난이기 때문에 전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를 유지할 거고요. 아직 전기 공급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강점이 뭐냐? 자, 축전지 확대가 뭐 기본적으로 예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미래형 자동차,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사실 요거 좀 건들고 싶거든요, 수소차.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왜냐면 요거 조금 좀 깊이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거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전기차 하이브리드는 그냥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맞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대체 에너지 산업 쪽에서 축전지 쪽의 사용은 확대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러면 얘네들이 현대 전기차의 콘덴서 제조 납품업체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했냐면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전기차 중에 솔. 이게 전기차가 맞긴 맞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맞대요. 근데 이쪽이 콘덴서 제조 납품업체예요. 그리고 2014년도 LF 소나타의 하이브리드 콘덴서 공급업체로 어쨌든 간에 매출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얘네들은 지금까지 어떤 시장이 요만큼 했다면 이렇게 커질 수는 없죠. 단 얘네들을 치고 나올 수 있는 경쟁업체가 어디냐라고 본다면 얘네들만이 독점을 할 수 있다? 라고는 안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쪽에 관련된 쪽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린카 관점에서 올라갈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뒷부분에 스마트카를 좀 해야 돼요. 스마트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린카까지도 지금 다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압축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역시 얘네들도 뭐냐면 콘덴서 전문업체고요. 삼화전기는 전해 콘덴서. 여기는
전액 콘덴서를 제외한 모든 부분, 전력용 콘덴서, 단층 세라믹 콘덴서, 적층형 콘덴서, 뭐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 삼성전기 하면 MLCC 얘기 많이 들어봤죠. 뭐 DCC, EMI 필름, 뭐 그 전자파 차단 필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인버터, 컨버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직류, 교류, 전환되는 거. 그래서 컨버터하고 인버터가 있다. 근데 얘네들 DC 링크, 인버터형 DC 링크.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직류든 교류든 하여튼 변환시키는 거를 중간에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핵심 부품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또 한 게 뭐냐면 국내 최초로 세라믹 소재를 이용해서 전기차의 인버터 DC 링크를 개발했다. 이 세라믹을 앞으로 잘 다루는 업체가 굉장히 중요한 업체예요. 그래서 이 세라믹 쪽의 소재를 잘 다루는 업체. 근데 얘네들 세라믹을 이용해서 기존 제품 대비로 50%로 내열성을 강조시켰고요. 부피는 50%로 줄였기 때문에 경제성은 뛰어나다. 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차트는 개별적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린카 쪽에서는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부각되면 그 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뭐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 F 뭐 그 이거 다 빼고요. 바로 갈게요. 스마트카. 예. 그 피디님이 3분 안에 마치래요. 그래서 이제 인포뱅크 갑니다. 인포뱅크는 말씀드렸고요. 텔레매틱스 단말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자동차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토사. 이게 뭐냐면 일종의 플랫폼이에요. 근데 지금 자동차 하나 안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100만 개가 들어가고요. 이걸 연결하는 통신 환경이 접속되고 그러면 얘를 중앙 통제할 시스템이 뭐냐? 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스마트 TV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 TV가 스마트 홈을 가기 위한 어떤 중심에서 전체적인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 자동차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토사라는 거죠. 이게 각 자동차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유럽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운영체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얘가 오토사가 애플을 선택하면 애플 제품만 납품해야 돼요. 왜냐하면 충돌이 생기거든요. 이 안에서 이게 안 돌면은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같은 환경에서 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든 게 이제 오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토사에 대한 것들은 스마트카 국제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삼성에서 납품할 수 있는지 LG에서 납품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납품할 수 있는 건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사라는 게 이게 또 앞으로 자동차 쪽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하래요. 그래서 인포뱅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MDS테크. MDS테크도 오토사를 할 수 있는 업체예요. 근데 얘네들은 오토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인포뱅크 같은 경우 오토사를 자체로 해서 조만간 탑재해서 자체적인 어떤 운영을 돌릴 수 있는데 그 MDS테크는 오토사에 대한 기본 원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일렉트로비트하고 계약을 해갖고 얘네들한테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떼어서 갖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K2, R2S, 그러니까 무인항공기 전차, 뭐 이런 거 한대입니다. 아, 오늘 안 될 것 같은데, 다. 예. 자. 그리고 유비벨록스가 사실은 지금 많이 안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포뱅크하고 유비벨록스 스마트카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마트카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 이겁니다. 인포뱅크, 유비벨록스, MDS테크. 근데 얘는 좀 반영이 됐어요. 얘네들 앞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유비벨락스가 그동안 환경이 안 좋았어요. 환경이 안 좋았는데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스마트카에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얘입니다. 혹시 그 모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현대차의 고급차 중에서는 이게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단어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량용 모바일 연동 플랫폼 개발해서 그랜저, 소나타 여기에 공급했다.
플랫폼 앤 내비게이션 어떻게 이런 게 있었다. 기아차 모바일 솔루션 앱스토어 수행 중이다. 차량용 앱스토어에서 관리 및 도로교통 관련 어플리케이션 탑재했다. 차량 유지 보수 엔터테인먼트 IT 접목해서 작업 진행 중이다. 자, 너무 빨라서 이제 오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제가 사실 진짜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늘 그린카하고 스마트카를 같이 강조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린카를 너무 하다 보니까 스마트카를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스마트카가 중요합니다. 스마트카가 중요하고 앞으로는 스마트카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소프트웨어 환경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앞으로 플랫폼은 뭘 쓸 거냐, 수많은 것들이 연결되면서 엉키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고 그쪽에서 핵심 종목들 그리고 뒷부분에서 중요한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결국 이런 것들을 묶어서 나중에 종목의 어떤 운영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